나이스 게임 TV. 뽑고 아 근데 분명히 선마킹 나온단 말이에요. 뭐든 쓰기 좋은 맵이긴 한데 휴먼이 또 너무 좋아하는 맵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반반 싸움입니다. 이 맵은 로라도 좋아하는 조주현도 좋아하는 맵이에요. 네. 아 진짜 드라마네 드라마. 아 이 맵은 대본 쓰기에는 아니면 아까워요. 아 근데 선 마킹이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선 대문으로 가도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게 이 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다 날려먹는 느낌이에요. 아 글쎄 이거 로라야 조주현의 판단 한번 봅시다. 네. 꼬아서 선 마킹 예상하고 선 대문으로 갈 거냐. 그래도 내 워드를 믿고 갈 거냐. 대문인데 상대가 만약 그냥 아메하면 되게 불편해지는 게임이에요. 정말로. 그런 수싸움을 걸었을 때 만약에 수싸움 지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근데 여기는 또 세컨 대문 뽑을 만한 그래도 레버팔 만한 구간이 있잖아요. 아 사실 없어요. 아크메이지. 네,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예요. 아크메이지예요. 제발 워든 제발. 이러면 워든 나와야 돼요. 제발. 이러면 워든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히는. 워든 뽑았네. 워든 네, 눌렀어요. 워든 눌렀어요. 눌렀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전장의 장점을 버리면서 대문하기에는 자기도 아까워요. 3렙 코스가 좋은 맵, 멀티하기 쉬운 맵, 워든 맵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워든으로 네. 선 마킹이 아니면 그렇죠. 휘두르르 진짜 다닐 수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이 맵에서 개운하게 이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였죠? 인간 워든. 네. 워든 5렙짜리가 3분 동안 꾹 참고 기다리다가 오지컬 나오자마자 전멸시켰거든요. 맞아요. 자, 테레나스 스탠드 에코아일에서만 지금 계속 약한 모습을 네. 약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맵에서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그렇죠. 로라의 조주현입니다. 거기다 로얄 선수가 처음부터 앞만 잡다가 상대가 갑자기 1렙 타워링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림도 아니고 사실 지금 안전한 코스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셋 다 걸지는 못했어요. 네. 와 이번에 휴먼이 과감하게 하네요. 자 여기서 룬드브레스 혹시 뜨나요? 그것만 아니면 룬드브레스 안 떠 좋으니까 아메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디토 타이밍 아이템. 아호! 다행이죠. 쿠엘탈라스 부츠.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아이템 나왔어요. 워드는 뭐 하나요? 얘도 얘도 상태가 좋진 않네요. 오, 그래도 어질리스 슬리퍼. 탱키한데요? 그러네요. 이제 두 기가 이템이 왜 가죠? 어? 불택. 어, 잠깐만. 지금 로라 선수 저 아래쪽에 투어졌는데 저거는 일반적으로 지어놓고 워상하고 막 이러긴 하거든요. 네. 위즈 두 기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유미코는 여기에 아 용병 빼로 갔다. 용병 빼로. 자 테포 테포 아직 아닌데. 아 상대방 사냥 코스를 보기 위해서 그냥 옵저빙용으로 세워두는 건가요? 네, 그냥 정찰용이네요. 네, 정찰용이네요. 네, 좋아요. 근데 좋은 게 지금 휴먼이 자기 멀티를 못 뜨고 있잖아요,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 조준 선수가 과감하게 사냥하는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형 마나 포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앞으로 영원히 안 나와도, 2016년에 안 나와도 되니까 여기서만 대마포 하나만! 막다스티! 셀프. 대형 유니 포션. 네. 워드 살렸어요. 워드 안 깨졌어요. 아처 한 마리 부대죠. 참고로 아크메지도 3렙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그냥 앞마다 잡고 앞에 조그만 거 잡은 거거든요. 얘도 랩 낮아요. 디나이. 와 워 지켰어요. 워 지켰어요. 아 근데 못 앉으면 깨져. 아 디토라도 해야죠. 위습 디토 해야죠. 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디토 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좋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어차피 알짜빙이 뺐고 3렙 코스는 널려 있고 버서커 샀습니다. 누구 버서커죠? 저 슬로우 걸려 있는 거 로라 건가요? 버서커? 어디요? 아 제발 문해를 마셔.
긴장됩니다. 네. 어쨌든 야, 이 선수 그냥 자 워드 테프 사러 가요. 테프 사러 가요. 잘해요. 자 테프 사러 갑니다. 지금 휴먼 본진의 아케타고 완성되기 직전이거든요. 아 테프 타야 될 위습인데 진짜 아 많이 당해봤어요. 아, 아케타고도 완성돼 있어 이미. 야 꼼꼼합니다. 자 트리오브 라이프 좋아요 좋아요. 타이밍 던진 타이밍이 아까부터 뭐 로아 선수가 에코에서 지긴 했잖아요. 근데 지던 이기던 멀티 던지는 타이밍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만 봐도 네. TH000급은 된다라는 거거든요. 로라의 조지현 선수가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세계 탑클래스 S클래스 인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대로 지금 슈먼이 나이테프 그냥 내비두면 네. 나이테프 멀티 안 칠 수 있고 4렙 찍히거든요. 슈먼도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돼요. 영자미도. 아, 저 지나가는 밀리샤를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는 슬로우 걸어놓고 정보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워든의 액션이 제발 내 멀티를 보지마 라는 액션이었어요.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근데 어쨌든 못 봤어요. 눈으로 확인한 네.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눈으로 못 봤다는 얘기는 멀티의 유무는 대충 직감할 수 있어도 타이밍 모른다는 거죠. 로우 두 개 올라가고요. 아까 휴먼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견제했습니까? 그 어? 자, 저 브링클 스킬이 있나요? 어? 휴먼이 아까 제플린으로 좀 재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윈드를 올려놔야 돼요. 슈레더 믿고 지금 나무 있을 때 쉐도 스트라이크 품맨을 안 잡고 아메를 뗐다는 얘기는 아메가 지금 인벤에 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휴먼 킵업도 빠르지 않습니다. 1렙 멀티였기 때문에 빠르지 않아요. 바로 아크메이지로 가요. 네. 근데 위로 빠졌고요. 지금 나이테프 슈레더 샀다면 윈드 하나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지 불편하지 않아요. 이따가 제플린 견제 왔을 때. 오 좋은데요. 안마나 사냥 따로 하나요? 그러면서 그런데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게 진짜 네. 이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닌 네. 게 그냥 거의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주도권 절대 안 뺏기. 아, 지금 슈머 올라오는 타이밍이 다이렉트로 오면 미니맵 미니맵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이 선수 타이밍을. 제발 겸책, 겸책. 겸책, 뭐라도, 아! 대박. 타이밍 이제 너무 좋죠, 4레벨. 와, 진짜, 영삼이. 틀이 안 된다 좋아요. 워든, 무조건 아멘 노래죠. 아멘 노래 돌려보내야 돼. 드라이어드 한 개. 드라이어드 부대정. 그렇죠, 했어요, 했어요. 아, 이거 포탑 태웠어요. 이거 포탑 태웠어요. 쉐스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제플린 뭐야? 아 정말 잘해요 이 선수 너무 잘합니다. 어? 근데 분명 많이 흘렸어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어. 네, 사람 아, 사람 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죠. 네 분명 너무 흘렸어요 지금. 이격 없이 고스란히 고스란히. 워드 벌써 4렙 중반. 아 근데 디펜 분맨이 진짜 아 너무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윈드 하나 올려놨어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 네 거기다 워든 스킬 자체가 지금 브링크를 쓰는 거 아직 본 적은 없지만 펜나가 없나요? 만화가 없어서 글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와, 슈레더 꺼졌어요. 아니 진짜 영삼이 선수 판다면서 이 타임에 슈레더 왔어요. 집에서 나무캐다 말고 와 대형인 포션 있거든요. 판단이 진짜 오레벨 오레벨 못하여 제플린 못하여 제플린 오면 안 돼요. 영상에도 오면 안 돼. 이거 공중물 해! 공중물 해! 아! 아이고! 아! 자, 근데 여기서 5레벨 찍었어요. 휴먼 테크 상황 볼까요? 휴먼 테크 상황? 캐슬? 다, 또 다시 바로 캐슬? 네, 근데 이번엔 아까 했던 그건 것 같죠. 유미코도 이 맵에서 그 나이트 매지컬 했잖아요. 못할 팀. 스펠브레커 아니라. 플룻! 좋아요. 바로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자원으로 환산할 것 같습니다. 드라이드가 드라이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긴 한데 드라 뭐 이렇게 당장 전면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드라 숫자보다 중요한 게 곰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팔고 아이템 살 것 같아요. 어, 아까부터 로라 선수가 상점 짓는 타임이 좋아요. 네 팔았네요. 팔았고. 네. 자 아, 이런 것도 그냥 지우는 게 네, 좋아요 이게 네, 정보를 주는 거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가짜라는 걸 알아도. 그러면서 드라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상대가 뭐 준비하고 있나. 타이밍 좋죠. 아~ 아픈 타이밍. 아픈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아픈 거기다가 타이밍에 버섯 한 마리, 버섯 한 마리가 지금 가드 타고 치고 있거든요. 안쪽에. 캔슬. 가드 타 없어요. 이거 아케 저 이거 워든이 워든이. 미집 뒤토해야죠. 뒤토해야죠. 저거 두 마리. 절대 주도권 안 뺏깁니다. 진짜. 대단해요. 아 이럴 거면 그냥 D2 두 번 해버리자 아까. 아 마운드 킹이 와요. 아 위십 잡혔어요 저쪽도. 정신 없겠네 로라도 지금. 네 지금 서로 정신 없거든요. 아 윈드 하나 지어놓지 아까 슈레도 사가가지고. 어차피 윈드라는 유닛이 나중에 필요해요. 히포를 뽑던 뭐 페어리 드래곤을 뽑던. 실제로 리마니 선수가 이맵에서 경기할 때 윈드를 로어랑 거의 동시에 올린단 말이에요. 아 또 캔슬인가요? 또 캔슬. 아! 아깝이! 아이씨! 대박 한번 터질 수 있었는데. 아니 노렸어요. 노렸어요 로라가. 노리긴 방금, 노렸어. 방금 그 제플린 2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아 2천만원짜리 제플린. 아 2천만원 날렸어. 아 튕겨요 튕겨요 막. 아, 네 2천만원.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해롱해롱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운틴 킹이 좋아요 좋아요. 경기 지금 좋아요. 6렙 직전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슈먼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공중을 못 가니까 지금 단순 지상인데 워든랩 지금 좋습니다. TH-000 나무가 없어요. 어? 슈레더를 아까 어 대박. 슈레더를 아까 워크숍 3기. 우와 CG엔진 CG엔진 플라잉 머신 테러. 아니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테라스 대해서. 펜 오브 나이프하고 섀도우 스트라이크예요. 아 안티비디 포션을 흡수했어야 되는데 방금. 아 센츄 있어요 센츄 있어요. 와 지금 조준 선수 완전 당황했죠.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서 이제까지 완전 당황했어요. 에,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 뭘로 준비하죠? 곰, 빨리, 곰 숫자 준비해야죠 지금 세컨 팬더랑. This is awesome once again, and he might even get to level six and then. 아니겠지 설마. 에 워든은 놓치거나 하지 않겠지. 7레벨. 6레벨. 아, 6레벨이에요? 네, 6레벨. 생각보다 낫네요. 와 앞에 워즈야 빨리 워즈고 탈론 뽑고 CG 엔진 대비해야 돼요. 워도배 해야죠. 네, 생각보다 빨라요 상대. 아 제이 멀티. 아니 이게 작은 맵이라 시즌이 안 쓰는 이유가. 작은 맵에서 시즌으로 상대를 휘둔다고 하더라도 제이멀티를 먹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이멀티 준비하는 타이밍이 너무 잘하네요. 너무 상대가 잘해요. 딱 집에 갔을 때 CGNG는 슬로 포지션 안 묻네요. 아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아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봤어요. 3영웅이에요. 자 안티베이 포션으로 일꾼 잡으러 왔죠. 아끼겠다. 우선 아끼겠다. 자 본진으로 갑니다. 본진으로. 아 문제는 제이멀티 타워도 지어지고 있고 당장 CG엔진에 흔들리면 게임 끝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안 흔들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일어나야죠. 바로 일어나야죠. 바로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이거 세컨 팬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세컨 팬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워든의 어떤 스킬들이 저런 공성병기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 3-0 찌르기 타임이 좋아요. 뭐 만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CGN이 계속 찍혀 있습니다. 아 저 워젤도 못 먹었어요. 만화가 어? 네.
오늘 아직 뭐 조조 선수도 뭐 진 거가 졌다거나 불리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어쨌든 네. 후황시장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끌고 간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아 이거 그러면서 계속 사냥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사 시즌을 잘 막는다고 하더라도 3용 레벨이 3-3이 맞춰지면 뭐든 원용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후황시장 선수가 짜잘한 지역이라도 전부 주워먹고 있는 거예요. 사냥을 드라이어드로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신재인이 아... 그레이브 스로우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에요. 수비용으로라도 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탈론이나 이런 곰을 뽑아야 되죠. 이런 지속적인 플레이로 상대에게 그 자원적인 데미지 주고 있는데 지금 혹시 7시에 홀 지었나요 휴먼? 아직 못 지은 것 같아요 미니맵상으로는. 그러면 할만해요. 그러면 할만합니다 아직. 아 로라 잘해요. 지금 마치 시즌이 굴리면서 지금 휴먼이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것 같지만 휴먼도 우와! 그러니까 휴먼이 왜 7시에 멀티를 못했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왜 휴먼 7시에 멀티가 없는지 1콘드를 네. 하도 잡아가지고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지금 원래는 시즌지 굴리면서 나이테프가 휘둘려야 되는데 자기가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지금 상대방의 1콘드를 양쪽으로 타이러했기 때문에 로라의 조주연 어쨌든 영삼이도 자기 할 거 합니다. 본진이 깨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1군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영삼 이 후양시장도 네. 절대 주도권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지금 가는데 아 1군 태우려고 제플린 사왔는데 저것도 아 천하의 후양시장도 브링크로 들어와서 펜나 도는 건 반응 못해요. 자. 갑니다 갑니다 본진 가요 본진 가요. 자 이거 지금 반응할 수 있나요 후양시장? 이거 지금 후양시장 자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1군 이번에 잡히면 본진 본진 말이야 본진 못 접어 못 태웠어요 못 태웠어요 태웠어요 태워, 잘 태웠네 아, 다 태웠어? 잘 태웠네요 야 역시 영삼이 다르네 어,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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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슈레더 커요 나무가 지금 많긴 한데 우와 워드 7레벨 직전 아 저거 태웠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황시장 바빠요 네, 정신없어요 네, 바빠요 그러니까 바빠요 1군 태우는 용도로 제플린을 뽑아놨는데 슈레더 태우는 거 깜빡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다 보니까 홀 깨져요 정신없어. 레벨 8레벨이야 8레벨 에이 거짓말 8레벨이고 이게 어쨌든 원영웅이잖아요 그렇죠 CG 엔진이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이것도 경험치도 조금씩 조금씩 환산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CG 엔진 4개나 와있었네요 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후황시장도 있어요 뭔가 어 잠깐만 휴먼 3영웅 지금 멀티 오고 있는데 아 자기 멀티 지키러 왔네요 아 문을 다 부셔져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로라 와 아 저 문에 마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CG 엔진은 절대 나이를 마무리할 수 없어요 3용의 레벨이라든지 J멀티가 휴먼은 무조건 필요한데 3용의 레벨은 어쨌든 조금 맞췄지만 J멀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휴먼이 J멀티가 없으면 절대 나이를 마무리할 수 없어요 숙주도 살렸어요 숙주도 살렸어요 이거 경험치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경험치 주는 척 들어갔지만 이미 쿨이 끝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쨌든 후황시장도 지금 이거 보내야지 부릉부릉 계속 보내야지 뭐라도 만들 수 있어 드라이어드 안기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준 선수 편이니까 이렇게 되게 급하게 보고 있잖아요 후황시장 지금 시즌지 멈춘 지 오래됐어요 일꾼 채우기도 급하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네요. 돈 없어요 이제 눌렀어요 다시 워드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 일꾼 태우고 있습니다 이쪽 와 조주연 명경기 제조기인가요? 이래서 조주현 선수가 인기가 많은 그냥 홀치면 거예요. 안 돼요? 조주현 선수 그냥 홀치면 안 돼요? 사고 말고 그냥 홀치면 안 되나요? 아 그냥 홀치지 그냥 홀치지 지금 홀쳐도 부셔질 것 같은데 그냥 포탈 타야 돼요 그냥 포탈 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탈 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탈 탔으면 좋겠어요 브링크 많아 없어요 많아 없어 제로예요 그냥 도망가나요? 아, 이게 그래? 처음부터 홀쳤으면 저 벤저스 새끼들이 무적이라 홀 고친 일꾼도 없고 숙주 살려야죠 숙주 살려야죠 야 워든이 저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저러고 또 상대 본진 갔어요 숙주 어디 살아갔나 본데요 아 아바타 보이 연전스는 살아났고 네 뭐 제플린 태워갔나요
아, 조지현 선수 멀티가 돌아가니까 돈이 많아요. 문에만 지으면 되거든요, 지금. CJNG 굴러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 주도권은 확실하게 조주연에게 있어요. 조주연에게 있습니다. 문스턴. 야, 지금 도고부 샀어요. 드디어 도고부 샀습니다. 후앙찬 선수 지금 10분 전에 제이 멀티 7시에 타워 건설해 놨는데 아직까지 홀 못 지었어요. 아, 캐스 됐어, 캐스 됐어, 캐스 됐어. 근데 크레이트 쿠션 캐스 좀 아픕니다. 와, 집요하네요. 아, 벤저스 또 왔어요 이쪽에. 진짜. 아, 플라잉 머신. 야, 이거 막아요. 이거 곰 다섯 마리가 있어갖고 오면 막아요. 이게 3룡이 아무리 세도 지상에 나이트가 두세 개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휴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와, 와. 조지현 로라요. 지금 나이 휴먼 본지 깨졌죠? 휴먼 본지 안 깨졌나 아직? 휴먼 멀티 깨졌어요. 멀티는 아마 깨졌을 거예요 지금. 아마 깨졌어요. 에이, 막았어요 조주연. 근데 이러면은 본진 자원도 많이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깨졌네요. 네. 최종 결승전까지 한 걸음 가는 기분인데요. 와. 로나리오. 아, 목에서 피나. 아! 와, 대박 판다. 대박 판다. 아, 저걸 또. 와, 진짜 조준 선수가 대단한 선수네요. 팔라가 빠진 찰나를 이용하려고. 자, 워드, 워드 브레이크 3스킬이거든요. 아직 해보셔 있고. 아크메지, 어딨나요? 어딨나요? 저기 있어요. 에이, 팔라딘. 팔라딘.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만화. 멀티 깨졌어요. 저 7시 멀티 없는 거죠, 지금? 없어요, 없어요. 에이. 없어요, 없어요. 아, 조준 멀티 깼어요, 깼어요, 깼어요. 시체에서는 스피릿 오브 벤저스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 3스킬이니까 절대 보트 맞을 럽. 맞네? 맞을 수도 있죠. 네, 맞아도 돼요. 조주연 830 나왔어요. 본진 골드마인. 아까 드라 다수일 때 CGNG 굴려올 때 주도권이 032한테 넘어갔다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1군을 잡아서 주도권을 안 뺏겼어요 한 번도. 네, 다시 가지고. 에이. 오히려 멀티 하나 더 늘어나는 거는 조주연입니다. 그러니까 영삼 후앙시앙 영삼이 대단한데. 네. 그렇게 워든이 위두르고 하는데 거기서 CGNG 부릉부릉 계속 가동시키면서 주도권 내한테 다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주도권 안 뺏기는 거를 조주연은 또 하는 거죠. 와, 조주연이 지금 윈드 아까부터 필요하다는 윈드를 드디어 지금 지었어요. 심적인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플라잉 머신이 어쨌든 공성 데미지거든요. 네, 데미지긴 하지만 약하긴 하죠. 네, 의미 없어요. 휴먼이 저기다 지금 타워 짓고 있잖아요. 저거 본진 자원 다 캐고 마지막 자원으로 가서 아마 홀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지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저거 짓게 해줘도. 네. 아, 짓게 해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짓게 해주지 말고 저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드라도 풀머에 녹나요? 센츄얼 스텝. 넌 죽죠? 아, 쟤는 팔라가 있어갖고. 그래서 휴먼 3룡이 사귄 거예요 저게. 아, 근거리에서 흡수는 좀 어렵죠. 플라잉 머신도 흘릴 정도로 영상 선수 정신 없어요 지금. 마킹 컨 하느라고 플라잉 머신 컨 못하고 있어요. 아, 와, 예, 끝났어요 이거. 지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우. 오 마이 갓. 이야, 조지현이 일 냈어요. 영삼 잡았어요. 와.